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엄청난 두뇌, 머리가 똑똑한 아이돌 베스트5입니다. 진짜 로봇을 뚝딱 만들어내는 천재, 미케부쿠로 아키아입니다. 사진에서부터 나 로봇 잘 만들어 같은 흰색 가운을 입고 있는 14살의 아이돌. 언뜻 보면 그냥 애들 과학 키트 같은 걸로 컨셉을 잡은 건가 해보이겠지만 이는 자칭이 아닌 실제로 로봇을 뚝딱 만드는 진짜 천재 발명가 아이돌입니다. 카드일러스트에서도 다양한 기계장치를 들고 있으며 실제로 만드는 만화 등 로봇을 만드는 천재라는 것을 언급. 하지만 이 속성은 그냥 천재가 아닌 매드 사이언티스트 속성이 진해지는데 신데렐라 공식 엔솔로지 큐트편을 보면 진짜 다양한 혼돈의 기계장치를 개발하여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은 과학자 컨셉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부는 그렇게 잘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은 모습도 보여줍니다. 전직 의사 아이돌 사쿠라바 카오루입니다. 전직 외과의로 과거 누나가 걸린 병을 고치고 그 누구도 그 병으로 죽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의사가 되었다는 의미는 아시겠지만 카오루는 의사가 되었을 정도로 머리가 좋다는 것입니다. 실제 의사면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에서 의사면허을 얻기 위해서는 의대는 당연 후생노동성이 인정하는 국가의 의사면허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는 시험을 통해서 취득을 해야 하죠. 뿐만 아니라 절차도 꽤 많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 의사면허 시험보다는 수월하다고는 하지만 실제 의사가 되는 길은 험하며 의사가 되었다고 해도 관련 지식을 계속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 머리가 좋아야 합니다. 전직 변호사 아이돌 펜도 테루입니다. 큰 로펌의 변호사였지만 한 성년을 위해 그 로펌을 나와 프리랜서 변호사의 길을 선택한 테루. 하지만 프리랜서인 만큼 자신한테 일을 주지 않아 고뇌하던 중 아이돌 제의를 받아 아이돌이 된 전직 변호사 아이돌입니다. 이 변호사라는 직업 역시 법대를 나와야 하며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야 하고 알아야 하며 더 나아가 옳은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하는 등 지능을 넘어 현실적이고 냉정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평소 언행이 너무 열정적이라 그런 이미지로는 안 보이지만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변호사가 되었으며 평소에도 책을 읽는 등 개적인 천재성을 보입니다. 거기다가 대형 로펌에서 일을 할 정도였으면 보통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 하보느라 케임브리지는 간다. 천재 고교생 크로노 겐부입니다. 이미지는 무서운 양키처럼 보이지만 이미지랑 다르게 머리가 좋은 두뇌파 천재 아이돌.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공부를 해왔다고 할 정도로 독서를 좋아하며 그만큼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아는 천재 중의 천재. 요즘은 가정의학의 취미를 읽는 만큼 지능적 독서파, 그만큼 학력도 높아 공부도 잘하는데 특기가 전국 일제 고사 통일 모의시험 전과목 1위일 정도로 머리가 좋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도쿄대학, 교토대학은 물론이고 하버드대학교나 케임브리지 대학교도 노릴 수 있을 정도로 눈에 자신있고 머리가 좋은 아이돌입니다. 18세의 미국 대학을 월반으로 다니 개짜 천재 아이돌 미치노세 시키입니다. 취미가 수상한 과학실험인 매드 사이언티스트 아이돌. 실제로 화학 분야에 있어서 머리가 좋고 이런저런 약을 제조하는 것을 즐기는 매드 사이언티스트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고난 두뇌를 가진 천재로 미국에서 공부를 해왔다는데 실제 미국 대학을 월반으로 다닌 천재 중의 천재. 공부적 지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과 천재성을 보이는데 아이돌한테 중요한 능력인 노래와 댄스 역시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진짜 전부 가지고 있는 천재입니다. 하지만 금방 실증을 느끼는 아이라 미국 대학을 그만두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특정 분야의 천재를 다루는 랭킹은 해봤지만 이번에는 특정 분야가 아닌 모든 것을 통합시켰다고 할 수 있는 컨셉인 두뇌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실제 이런 두뇌를 가지고 준비를 하니 관련 분야의 천재들을 다루게 되었으며 과거 의사나 변호사, 나아가 그냥 비상하게 머리가 좋은 아이돌들로 구성이 되었네요.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두뇌가 좋은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